자, 일단 시가 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읽어드리고 행위제한 들어가겠습니다. 104쪽에 양가로 3번에 시가 조정역 보시면 다른 얘기 없으면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죠. 시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한 어디에 대해서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이 나와 있고요. 목적은 이곳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시거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위전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준격 지정을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가 단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준격 지정 등이 필요하다. 요 얘기가 들어가면 국장이 지정을 하는 그 얘기는 이미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유보기한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 시가화 유보기한이죠.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5년 이상 20년 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한을 정하라 해서 시가와 유보기한 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정하는 것이고 시간은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정하는 겁니다. 실효 보세요. 실효.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에 다음 날 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자동 잃어요. 효력 없어집니다. 저절로. 자동 실효. 이 경우 국장 등은 실효일자 등을 맨 끝에 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그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고시하라는 거예요. 실효된 사실을 고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이게 행위 제한 얘기예요. 구역 중에서 이 행위 제한만 직접 여기 나와 있는 게 국계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중에서 행위 제한이다. 그러면은 틀을, 기본 틀을 잡으실 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다. 그러면 원칙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금지되어 있어요. 당연히 원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에 개발행위 못하게 막는다 그랬잖아. 원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금지된 걸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예외적으로 존재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둘로 나눠서 항상 우리 국회법에서는 개발행위 둘로 나누잖아. 공적 개발행위냐, 사적 개발행위냐. 즉 공적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그렇지 않은 게 기타 개발행위.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속하는 개발행위냐, 아니면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냐, 이렇게 도시군계획사업이냐 아니냐 둘로 나눈 상태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금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불가피성을 무려 국장이 인정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속하는 것이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따로 국장이 따로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사업도 제대로 못합니다. 원칙은. 그럼 기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건데 이게 특광시장으로서 허가를 받는 건데 어떤 가벼운 것도 신고는 없다는 점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최소 허가를 받는 건데 원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하는 어떤 행위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외 인정하는 거세 가지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주로 공부에서 예외 인정하는 사유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주로 공익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건데 예외를 인정 안 하고 난 되죠? 아니면 농업인의 먹고 사는 일 생업이라는 여러분들 생업이 아니고 농업인이나 어업인 어려운 사람의 생업이에요. 이런 공익이나 생업 아니면 경미한 건 경미하기 때문에 주로 예외 인정하는 사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곳이에요, 이게. 보통 개발행위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면 거기서는 웬만한 개발행위는 다 원칙이 허가고 그중에서 예외 인정하는 것들은 예외 인정하는 것들은 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칙이 금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못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 허가를 받아야 돼. 아무리 경미한 것도 신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까다로운 것입니다. 무엇이 공익이고 생업인지 경미한지는 느낌 잡아서 볼 수밖에 없고 공익에 대한 시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먹고 사는 뭐 어떤 아무리 시가와 중국에서는 농업용 창고를 만든다, 뭐 축사를 설치한다, 양어장 생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예? 여기서 경매한 것은 경매한 거 가벼운 거. 여기서 통제하는 건 시가자랑 관련된 행위고 시가자랑 관련되지 아니한 것들. 예를 들어 뭐 나무를 심고 베는 거? 나무를 심고 베는 게 무슨 시가자랑 관련된 행위입니까? 그러면서 경매한 행위더라도 경매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특권시가자 허가 이렇게 구별하는. 예? 그런데 제가 요렇게 잡아드렸는데, 영의 내용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죠.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업을 위한 것 중에서도 영의 내용에 대한 것 중에서도, 건물의 신축, 특히 주택만 얘기해도 이걸 농업인지 탈해도 주택의 신축은 최소 안 됩니다. 최소 신축은 주택의 신축은 안 돼. 증축도 일정 범위에서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소 신축은 안 돼요. 이걸 농업인주택이라도 안 돼. 예? 웬만하면 농업인, 어업인주택은 웬만하면 다 허용이 됩니다만 시가와 중국에서는 생업을 위한 것 중에서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증축도 100 이하에서만 가능하고 뭐 몇 가지 최소 신축은 안 돼요. 시장도 산에서만 그냥 일단 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시가와 중국에서 행위 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국계법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원칙은 다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이, 그러니까, 1, 2, 기역 니은번이 도심계획 사업을 전제로 하고, 디귿번은 비도심계획 사업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아, 저렇게 그냥 틀 잡으세요, 저렇게. 그래서 원칙 기역번은 도심계획 사업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중국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에서 국장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서 허용되는 걸 얘기합니다.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것도 요청을 받아서 국장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근데 디귿번 보세요. 그러면은 시가와 중국에서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그러잖아. 그럼 기타 개방일을 전제하죠. 도시군계획 사업 외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에 하나여 특권이상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니까. 다음에 것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니까. 원칙은 역시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되는 것이 ABC인데 A번이 농업임업 어업용 건축물 중 다음에 건축물 이게 주로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건축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거예요. 느낌으로 그냥 뭐 박스로 뭐 축사, 퇴비사, 잠실, 누에고치키는 잠실 이런 것들, 농업용 창고 이런 것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B번이 마을 공동시설이 됐던 공익시설, 공공시설 등 또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익에 관련된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익에 관련된 거 다 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박스의 가번처럼 주택이다 그러면은 주택의 증축만 나와 있지 그 증축도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증축이니까 100제곱미터 이하 증축하는 것 말하지 이것도 100을 넘는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부속건축물 이건 부속건축물이에요. 부속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30점 이하에 해당하는 신축도 돼요. 그러나 부속 건축물일 뿐이고 주된 건축물로서 주택의 신축은 없는 겁니다. 부속 건축물로서 신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마번에 기존 건축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서 하는 거 이런 걸 허용이 돼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최소 증축도 100 넘는 건 안 되지만 최소 신축은 없잖아. 기존 건축을 포함해서 주택의 신축은 없다. 그걸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로 엄격한 곳이에요. 녹음인 주택이라도 신축은 안 돼. 그리고 C번에 임목의 벌채조림 육림 등 영자는 경매행위. 여기서는 시가자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베고 하는 거, 토석을 채취하는 거 직접 시가자랑 관련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막 건물 직간접적으로 짓는 게 시가자랑 관련돼 있지. 그래서 이건 경매행위고 경매행위 요 세 가지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걸 세밀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선에서만 봅니다. 자, 됐어요. 다른 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실제 업무할 때나 이거 관련되는 거 찾아봐서 하는 것이죠. 그럼 백구 쪽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수산자원 보고 들어갑니다. 양가로 4번에 수산자원 보고요. 백구 쪽에. 수산자원을 보호할 땅.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김양식, 굴양식 하는 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런 곳을 개발시키면은 수산자원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막겠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면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인접 토지. 그래서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 공유 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대해서, 공유 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을 주로 지정하면서 인접 토지까지도 가능해요. 인접한 육지도 개발을 막아야지 거기를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오염물질이 다 바다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그 행위제한법이 2번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입지규제 최소규격을 보시면 지정권자랑 결정권자 관리기 결정권자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먼저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지장, 예외까지 포함된 입장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을 전제해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언하나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땅 규제를 최소화하는 건 제일 좋은 땅이고 규제를 최소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개발을 시켜주려고. 그래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자. 도시 정비를 촉진하려면 개발 그 통제가 완화돼야지 정비 촉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역의 중심이 되는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면 그곳을 다른 곳보다 훨씬 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한시적 제도예요. 한시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목적도로 어디에 지정하는지 박스가 입지규제 최소역 지정 대상으로 나와 있는 곳인데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곳 이런 느낌으로 봐주세요. 이것도 어렵게 내느라고 이거를 아주 그 특별한 것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리을번을 바꿔서 낸 적은 있어요. 틀려도 상관없어. 그런데 너무 세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세밀하게 하려면 생고생을 해요. 생고생을. 그래서 맞춰가면 맞추겠다. 이런 느낌 잡아서 보시고 기억번에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지면 거점, 기억 거점으로 육성할 만하고 철도역사 터미널 주변 등 이런 것들을 거점으로 육성할 만하잖아요. 특히 D급번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개념이 결절이 식물의 마디를 결절이라고 합니다. 맺을 결자, 마디 절자, 맺는 마디. 거기다 땅지자를 붙였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보시면 돼. 마디가 되는 중심지로 보시면 돼. 그래서 적어도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될 결절지라면 두 개, 한두 개 노선 갖고 안 돼요. 최소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돼. 최소 3, 3번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곳이라야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개념. 이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라면 지역의 거점으로 충분히 육성할 만하다. 그리고 리을번에 이제 노블 나무들이 밀집한 주거나 공업지역. 주거나 공업지역이면은 정비 촉진을 위해서 아 저번에 냈던 게 미음모 갖고 냈었어요. 이것도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다른 걸로 바꿔서 이게 특별히 냈다고 해.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예? 됐습니다. 됐고요. 됐고 이제 넘겨 보시면 04번 112쪽에 04번 지금까지 지역 지구 구역을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특례 중에서 넘겨보세요. 3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2번, 4번은 제가 지역에서 미리 했던 것이고 3번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단테놈다 3번. 114쪽에 3번. 왜 그렇게 3번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보고 계시느라고. 3번. 빨리 넘기셔야지. 3번. 둘 이상의 지역적 구역에 대한 걸치는 대지 요거할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요새는 좀덜 나오지만 과거에는 계산 문제로 요게 이제 조금 계산 공법의 계산 문제 쉽다 했어요. 계산 문제 좀 나왔던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하나의 땅이에요. 하나의 대지인데 지금 하나의 대지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 하나의 대지가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구다, 어느 구역에 속해 있다는 우리 배웠던 지역, 지구, 구역에서 각각의 행위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문제되냐면은 아까처럼 단순한 상관없는데 이게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 하나의 대지인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예를 들어 여기는 A 지역이요, 여기는 B 지역, 이렇게 하나의 땅이지만 둘 이상의 지역 또는 지구구역이 걸쳐 있다라면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으로 해서 통일된 어떤 어떤 지역의 행위자는 통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나눠져 있으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지역에 따라 행위자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죠? 이런 문제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을 그 땅을 누가 소유했는지 상관없이 지역을 공익 목적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둘 이상의 지역에 나눠 있다면 하나의 땅이라도 각각 적용하는 거, 각각. 여기는 A 지역에 아까 배웠던 행위 제한을,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여기는 B 지역에 각각 적용하는 게 원래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은 쓸 필요도 없어. 원래 지역별로 적용하니까. 그런데 이 원래 각각 적용하는 게 당연한 대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 안 하는 예외. 그런데 이때 이제 따질 때가 어느 때 예외가 적용되냐면 어느 부분이 332항 부분이 있을 때. 이거 332항 부분이 있을 때지만 도로변에 띠문으로 걸쳐있는 상업지역일 때는 662항 그 예외도 있어요. 일단 이거 해두세요. 332항 주로 예외는 예외지만 332항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1000제곱미터 중에서 여기가 700제곱미터고 여기가 300제곱미터라면은 구체적으로 이 땅은 100평인 332항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예외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크면은 당연히 각각인데 이런 작은 부분이 있을 때 이 작은 부분에서 어떤 규정을 이걸 적용할 것이냐, 다른 걸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이런 있을 때 지금 대지가 걸릴 때입니다. 다시 둘로 나누거든요, 행위제한을. 아까 세 가지 지역의 행위제한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럼 여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 제한을 얘기하고 이건 건폐율 용적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건폐율 용적률이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 평균값이 아니고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을 묻는다라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전체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국회법에서는 계산 문제를 낼 때가 주로 이거 냈던 겁니다. 계산 문제를 낼 때 이건 계산 문제는 아니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 건폐율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라면 건축 면적을 구하려면 이 대지에다가 A 지역의 건축 면적은 여기 대지 면적에다가 뭐를 이 지역의 건폐율 한 대를 곱해주면 건축 면적이 나오죠. 용적률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다가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최대치를 곱하면 최대 확보수는 연면적이 나오잖아. 우리 건폐율을 식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단순 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이라면 그 면적의 크기가 크고 작음을 반영한다는 게 가중평균이죠? 결국 각각 적용한다는 얘기가 돼. 결국 각각. 자,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건폐율을 이제 주고 물어요. 계산을 묻는다라면 여기 건폐율을 얼마라고 할까요? 50% 한도, 여기 건폐율 한도는 30% 이렇게 주었을 때 단순 평균으로 가중 평균은 자 건축 면적을 구하라면 자 한번 구해봅시다. 건축 면적을 구하라면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이란 말이에요. 건폐율의 한도입니다. 그럼 여기 대지 면적은 1000이 나와 있죠? 합치면 1000이잖아. 합치면 1000인데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죠? 이 1000제곱미터에다가 건폐율을 곱해주면 이 건폐율을 가중평균값 쓴다는 거예요. 그럼 가중평균값은 전체 면적에서 각각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해줬다는 얘기니까 가중평균한 건폐율은 어떻게 되냐? 전체 면적 1000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건폐율, 이쪽에 해당하는 건폐율 이걸 반영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해당하는 건폐율이면 70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한도고 더하기 30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한도죠? 30% 이게 0.5입니다. 이게 0.3이 되고 그러면 이게 가중평균한 건폐율이에요. 이게 가중평균한 건폐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중에서 여기 찾아낸 부분, 여기 찾아낸 비율을 고려했잖아. 전체 중에서 찾아낸 비율. 이게 가중평균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가중평균한 건폐율만 따로 계산해 볼까요? 요거?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350 더하기 339 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440이 되니까 이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가 돼요? 이거 44%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 평균이면 40%가 될 거 아닙니까? 면적을 고려했기 때문에 요게 좀 더 많은 것만큼 좀 더 그쪽으로 치우쳐 있죠? 44%가 되죠? 이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1000 곱하기 44%. 1000 곱하기 44. 440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에서 정해도 이렇게 됩니다. 귀찮죠? 여기랑 이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를 지워버리면, 이거 똑같은 거 지워버리면 귀찮으니까. 결국 요 부분이 700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면적이고, 요게 해당되는 부분은 300에 해당되는 부분에 건축면적이잖아. 각각의 건축면적 구해서 더해준 게 이걸 적용한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죠? 아이, 또 대답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 이거 저기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할 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중평균, 제가 검증을 한 거예요, 검증을. 결국 여기서 가중평균을 적용하라 얘기를 하게 되면 건축면적 구하라면 결국 이쪽 지역의 건축면적 구하고 이쪽 지역의 건축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가중평균을 적용한 모습이 된다고 지금 검증했듯이. 응? 연면적을 구하라면 이쪽의 연면적 구하고 이쪽의 연면적은 이쪽의 대지면적에다 주어진 용적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연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300세미 이해할 때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300세미 이해한 부분이 없다. 그럼 원래 각각 적용되잖아. 이따 보시면 300세미 이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녹지와 이런 곳에 걸쳐 있다면 녹지 지역에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했던 녹지 파괴되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은 다시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돼요. 결국 다시 각각 적용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복잡할 거 없어요. 인상 쓰지 말아요. 지금 요것만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결국 지금은 요새 와서는 몇 년 동안 잘 안 나오는 게 옛날엔 잘 나와도 안 나오는 게 요걸 물을 때 하는 거 요게 계산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이게 330 이해한 부분이 없다라면 원래 각각이에요. 있어도 이게 각각의 모습이 되잖아. 결국 이거. 에? 녹지가 끼어있어도 각각이 돼.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땅이 두 개의 지역에 걸쳐있다라서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330 이해한 부분이 있든 없든 생각하지도 말라고요. 녹지가 끼어있든 말든 생각할 필요 없어. 어느 경우나 다 똑같으니까. 건축면적 구하려면 나눠진 이쪽 부분의 건축면적 구하고 이쪽 부분의 건축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너무 단순해진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걸 쓰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 이걸 안 쓸 때는 넓은 지역 행위제한 쓸 때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에 따라 달라지지. 지금은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가중평균 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직은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자, 이걸 혹시 물어본다면 이건 계산 문제 아닐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A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을 수, 초등학교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여기는 초등학교 못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초등학교 못 짓는 땅이야. 건축 제한 중에서. 그러면 330 이해한 부분이 없으면 각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여기만 지어야 되지 여기는 못 짓겠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넓은 지역의 행자를 전체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넓은 지역은 어디예요? A지역이죠? 이게 넓잖아. 이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전체 대지에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에는 원래 못 짓는 땅이지만 여기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전체에 다 짓는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녹지가 끼어 있으면 다시 각각이니까 안 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게. 이게 대지가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라면 이번엔 건축물이 걸쳐 있어. 약간 대지 얘기했어요, 건축물이. 사실 이게 걸쳐 있는 경우가 참 큰 땅 안에서는 드문데. 자, 건축물을 예를 들어 여기만 지었어. 그럼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행위제한만 적용하면 돼. 근데 이게 아니고 건축물이 이렇게 걸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지었더라면. 글쎄, 원래는 각각이라니까, 원래는. 여기는 여기의 행위제한을, 여기에는 여기의 행위제한을 적용해야 되지만 예외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우리 걸쳐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이쪽 지역만 고도지구예요. 방화지구예요. 여기만
최고 높이를 통제합니다. 여기만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예요. 여기는 아니야. 그럼 이 건축물이 어디에 고도주기에 걸쳐 있을 때,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가 되죠? 이럴 때만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각각이지만. 이것도 예외를 인정하는 그 사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을 예외 인정하는 게. 참, 하여튼 공포에서 할 얘기 참 많다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여기는 고도주구, 여기는 아니지만, 이걸, 예외를 인정해서 여기 고도주에 걸쳐 있다면, 이 고도에 대한 규정을, 고도주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예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주구 여긴 아니지만 여기에도, 여기 건축물에도, 여기 고도주기에 대한 규정, 건축물에 대한 규정과 대지의 규정을 여기다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예외를 인정하냐면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 여러분들 머리를 생각해봐요. 하나의 머리에요, 여러분들 머리. 자, 미용실에 갔어요. 높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머리 자르려고 갔어. 머리 자르러 갔는데, 예를 들어, 여기 반쪽만 자르고, 하나의 머리인데, 여기를 안 자른다. 자,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상하죠? 아, 예술가는 괜찮아.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이거 이상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라니까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인데 여기는 높이를 통제하고 여기는 높이 통제 안 해도 들쑥날쑥 되죠? 마치 하나의 머리 갖고 여기는 기르고 여기는 자르듯이. 보기 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비록 고도주가 아니더라도 고도주에 대한 규정을 전체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여기만 방화지구예요. 여기만 화재 위험이 있었고 방화지구로서 화재를 통제하기 위한 적용을 규정하고 여기를 만약에 안 한다라면, 안 한다라면 또 어떤 일이 생긴지 볼까요? 물론 여기만 통제되지만 여기를 전혀 통제를 안 하게 되면 불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어떡할까요? 여기 타면 어떡합니까? 에? 여기는 안 타. 그런데 여기가 타. 여기가 타. 그럼 역시 여기서 하나의 건축물인데 소용없죠, 그죠? 그럼 방화지구 대응 규정을 전체에 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한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대지는 적용 안 해. 땅은 불에 안 타잖아요. 원래 방화지구 대응 규정 건축물 통제하는 규정만 있어요. 우리 건축물 지을 때 방화구조, 내화구조로 불연재료 써라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통제하거든요. 대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찮으면은 땅은 불에 안 타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확실히 구별이 되지. 그래서 방화지구 대응 규정은 어디에만 건축물이 아니고 대지가 아니고 건축물 전부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 전체가 안 타지. 그런데 만약에 이때도 다시 예외는 존재하는 게 이 방화지구가 그렇지 않은 곳에 경계에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 방화벽. 방화벽이 뭐냐면 화재를 막는 벽이에요. 방화벽이 설치돼 있으면은 이쪽에 물론 여기만 지금 필요해서 방화지구로 통제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불이 방화벽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없죠.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방화지구 방화벽 바깥에는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다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아니라면은 원래대로 그냥 각각에 있는 부분에서만 그대로 그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글쎄 이게 하나의 머리인데 들쑥날쑥 할까봐 그럼 전체가 일부분은 타고 일부분은 안 탈까봐 일부분만 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대신 땅은 불이 안 되니까 이 차이는 존재 아니고 녹지적의 건축물이 여기 있다. 건축물은 그대로 이거 따라갑니다. 대지에는 녹지지역이 있으면 녹지가 아니면 각각이 되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양가로 3번에 1번 보시면 아유 저는 참 그래서 참 이 책에서 제가 자꾸 제 요약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원칙이 1번이고 예외가 1, 2, 3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 2번이 건축물에 대한 예외고 1, 2번이 건축물에 대한 예외고 대지된 예외가 원칙 1번과 양가로 2번 중에 3번이라 말이에요. 양가로 1번과 2번 중에 3번이 대지된 예외예요. 원래 원칙은 이런 332한 부분이 없으면 원래 각각이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비논리적으로 돼 있어서 자, 보세요. 대지부터 봅시다.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대지잖아.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그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일 때 괄호 속에 다른 예도 있지만 330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원래대로 각각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 그림 그린 대로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전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기타 건축지안 따로라고 했잖아.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그랬잖아. 그 밖의 건축 제한은 전체 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전체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가중평균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저처럼 저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단순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로서 양가로 2번 중에 3번을 봤어요. 양가로 2번 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역시 대지가 걸쳐 있다.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때도 다시 괄호 속에 그 제일 330 이하인 부분이 녹지일 땐 다시 여기서 제외니까 원칙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되지만, 아유, 너무 귀찮아. 녹지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라면 아까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니까. 녹지와 그렇지 않으시 330 이하인 부분에서 각각 적용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다만 나오는 것은 녹지 지역에 건축물이 걸쳐 있을 때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1, 2번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이건 그대로 1, 2번 따라가기 때문에 동그라미 1, 2번 보세요. 이건 건축물이 걸쳐 있을 때. 지금 대지냐 건축물이 걸쳐 있다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이 걸쳐 있으면 어디에? 고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죠? 고도지구. 그러면 건축물이 고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답니다. 각각이 아니고. 2번도 예외잖아요. 내용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다.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다면 그 전부, 이게 건축물 전부를 봤지 대지는 아니어도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지, 대지에 대해서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땅은 불이한다니까 없다. 아까랑 차이, 그 차이점만 좀 구별해 두시고. 다만 이때도 다시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있다. 화재를 막는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이 얘기가 나오면 방화벽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벽 바깥에는 방화적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기본과 달리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추가를 했고, 이제 6절에 나오는 것이 기반설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역지구 구역 끝났고, 역시 오늘도 뭐 도심계획 시설 사업까지는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못 나갈 것 같네. 나머지 시간에 생각해보면. 자, 우리 도심계획 시설 파트, 아니 고시 일부는 나가겠네요. 지금 뭐 도심계획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서는 이번에 보통의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런 거 평상시에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예, 넘기시고 거기 02번에 공동구 118쪽에 02번에 공동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22쪽에 광역시설이 나와 있어요. 122쪽에 광역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반설 파트에서는 보통의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심계획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도심계획시설의 일반적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평상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거고, 그 일반적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도심계획시설 중에서 공동과 강의시설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구와 광역시설은 이제 별도로 정할 이유가 있어서 따로 정하는 건데, 이것도 출제 비중상으로는 공동구와 이 광역시설은 심화 이론할 때나 제가 이제 다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공동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광역시설에서는 왜 별도로 정하지? 이 별도로 정하지고 왜 있는지 보통의 도시시설을 설치 관리된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04번이 나오는데, 제가 일단 여기서 또 뒷글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이 기반설 도심계획시설 파트에서는 원래 법조문상으로는 이 도심계획시설 부지에서 사업시행이 안 될 때, 거기 중에 대한 보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오늘 못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흐름을 먼저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될 때 이 흐름을 하고, 거기서 사업 안 될 때 보호치가 더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중계획 시설 사업 파트가
우리 책에서는 아예 여기서 안 나와 있어요. 이 기말 파트에서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저번에 볼 때 뒤에서 나와 있었죠? 여러분들 뭐 써놓은 거 있었나요, 거기? 예? 161이라고 써놨어요? 예. 165? 165쪽으로 가주세요. 165쪽으로. 165쪽으로 가주세요. 이게 이제 그냥 나중에 요약서 나오면 그대로 이 순서대로 그냥 제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예. 165쪽 봐주세요. 여긴 10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 시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다 이걸 적어놓은 거라고 적어놓은 거. 그런데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개발행위가 아니고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하나고, 아까 그 파트에서 이게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법조문상 이게 뒤에 나와 있어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거를 먼저 해야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합니다. 제가 요거 할 때는, 아, 뭐, 여기, 원래 여기까지 나갈라 했는데, 도중계획시설서. 매수 청구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것이고, 뭐, 여기 간단한 틀 잡고 하는 거 되겠네요, 뭐. 도중계획시설서. 도중계획시설이 결정됐을 때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보통 개발행위 사업이 아니고. 요거 어떻게 지내는지 흐름 잡는 게 기본이에요. 흐름 잡는 게 기본이고, 요 흐름은 한번 앞에서도 잡았었죠. 잡았습니다. 각종 뭐 도로, 철도 등이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결정이 됐으면은 요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할 때도 이 도중계획시설이 기본적으로 도중계획시설로 결정될 정도면 상대적으로 좀 큰 거예요. 작은 것들은 도시관리기 결정 없이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예산 한도상 요걸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단계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로 예산 배분, 예산은 어떻게 조달을 할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고 있고, 2단계 나누는 기준은 3년을 기준해서 나누고 해서 3년 내 시행할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넣고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은 2단계 집행계획에 넣습니다. 이게 1, 2단계로 집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때로부터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이거 오래 끌면 또 사업이 덜 진행되잖아. 그래서 이 집행계획 수립 시기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3월 내 수립하는 거예요. 3월 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수립기 아니고 3월 내 수립을 하되 단계를 나눌 때는 3년을 기준으로 이제 1단계 단계를 놔주는 것이고, 수립기 한 거 다른 얘기죠. 다 3이에요. 3월이든 3년이든 다 3인데. 요게 단계별 집행계획 얘기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서 이제 진짜로 집행하기로 됐다면 집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행자 누가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죠.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시행자를 정해줘야지 이 사람이 시행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공자 선정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시행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행자 선정할 때는 시행자는 우리가 행정청이 시행자와 행정청이 시행자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둘로 여기서는 나눌 수가 있어요. 도로, 공원, 철도 등 도중계획시설 사업은 사실 주로 행정청이 합니다. 행정청 중에서 누가 원칙적으로,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얘기 있으면 다른 얘기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얘기 없으면 누가 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원칙이죠. 행정청 중에서도 이름 보고 찾으시라고 했잖아. 도시군 계획시설이잖아요. 여기서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특광시군별로 수립하는 도중계획시설 사업은 그 특광시군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뭐, 수도, 상수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준다. 기반시설로서 상수도, 뭐, 도로 같은 거, 철도. 아, 세금 갖고 서울시장이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거지? 예? 공공시설 중에 하나잖아, 이거? 그러니까 도시군을 보니까 원칙은 행정청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설은 광역시장이, 자치자치는 항상 그 사람이 한다 했고, 자치자치도 해서,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다른 일 없으면 각각 자기 관할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광시장 군수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특광시장은 다른 일 없으면 이 사람이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로 쓰죠. 도지사나 국장이에요. 도지사나 국장도 할 수 있어요. 도지사나 국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나서서 할 수도 있고, 광역 중에서 이제 도 밑에 주리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아니면 국장이라면 예를 들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이거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 도로도 막 국도를 만든다라든지, 그죠? 그러면 국장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은 이 사람이 이건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행정청이에요. 근데 주로 행정청에서 이 사람이 합니다만, 행정청만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평등의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랬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는 있어야 돼요. 행정청만 해서는 안 돼. 평등 원칙 때문에.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는 있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행정청이 우리 3단계 행정청에 속하는 이 행정청 외에는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민간인 당연히 비행정청이고, 각종 공공기관 공사도 행정청 자체는 아니잖아요. 공공기관도 다 비행정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은 아무나 돼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지만,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원칙 예외인 이 행정청으로부터 따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이 행정청이 지정을 해줘야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가 되는데, 이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순수 사인 민간인, 순수 사인, 민간인, 이 사인의 지정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우리 항상 법에서는 행정청과 공공기관 공사 이상은 믿어줘요. 순수 민간인을 안 믿어줘.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는 요건 갖출 필요가 없어요.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맡아놨다고 뭐 나 능력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 순수 사인, 그러니까 여기 사인은 행정청이나 공사 등이 아닌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래나 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이죠. 이런 사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괜히 이 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거 서로 간에 그 친하다 해서 그냥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지정받고 그러면 사업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요건을 필요한데, 이 지정 요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참 평등 원칙 때문에 사인, 공공기관이 아닌 자도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좋지만 사실상 거의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이 요건 통제하는 건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통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된다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사인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 토지 면적의, 예를 들어 도로 건설하는데 도로 건설할 그 수많은 땅에, 여기서도 이제 국공지는 제외하고 사유지만 갖고 따지는데, 이 제외할 전 국군지를 제외한 전체 대상 면적의 대상 사업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미시의 밑 또는이 아니고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사람 수 기준에서, 면적이 아니고 사람 수 기준에서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게 사인의 지정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국공지를 제외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도로 면적의 도로 건설할 부분에 3분의 이상을 직접 소유, 아니 사람 수 기준으로 2분의 이상 동의는 연설만 잘하고 인사 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 재정 능력이 면적 3분의 1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사인이 되기가 이게 뭐 당신은 발 닦고 집에서 쉬세요 하는 거나 다름없다.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다. 숫자도 숫자지만 사인의 지정 요건인가요?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가 이 도중기사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는다. 이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순수 사인이 받을 때만 지정 요건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정심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행정심판은 행정이나 처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행정청에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법원에 제기한다면 소송 얘기라는 거고, 행정청에 제기해야 되는데 직급 주로 이제 직급 상급 행정위원장에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추가하면은, 자, 행정청이 시행자가 처분을 했다, 시행자로 처분을 했다라면 이건 국민을 구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심판 제기하면 돼요. 누구에게? 행정청이니까. 이미 행정청이 시행자니까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라 상급 행정위원장에게 제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별도로 얘기도 없어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제기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행정청이 아닌 자기 때문에. 원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니까 시행자에게 제기한다면 틀려요. 시행자에게 제기한다면 틀려요. 왜?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의 성격상.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정 제한 저 심판을 제기 못하니까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관련된 행정청을 찾아서 제기해야 되겠죠? 요 사람은 행정청부터 지정받아야지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에게 제기하느냐?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잖아. 근데 이 논리는 나중에 도시관리법이나 뒤에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해를 해주면 뒤에서 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뒤에서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로서 어떤 처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처분성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는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하게 되니까 거기서는 구역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행정청이라. 여기서는 이 사람에게 이 시행자에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행정심판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제가 했습니다만 이해되시나요? 그것도 추가했고. 자,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시행자가 이제 사업시행권을 따야 되잖아요. 사업시행권 따야 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항상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이거 따지 여기다 써버릴까 그냥? 예? 행정심판이라면 행정심판 에이 이거 쓰려면 힘들어요. 이 사람 비행정청이 봐 비행정청인 시행자에게 대한 행정심판은 지정한 자, 시행자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라면 행정청이 되겠죠?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심판 제기는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에 대해서 이제 인가고시를 거치게 되면 인가고시를 거치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되더라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시행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실시계획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만들어서 행정청인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서 인가권자가 아 하면 되겠다라면 여기서 인가를 내주고 고시하면 이게 인가고시입니다. 인가권자 자체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배국장이에요. 마치 우리가 제가 관리기획에서 그 하는 용어가 다른 데서도 원리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 행정청만 따지면 이게 도시군관리기획 이반권자 예외 이반권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인가권자는 관리기획 결정권자처럼 보시면 돼. 이반권자 결정권자처럼. 그래서 별 얘기 아닌데 잘 내지도 않는데 굳이 따지면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항상 원리상 만약에 인가권자인 행정청이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인가권자가 직접 시행자로서 했다라면 자기가 만든 실시계에 대해서 자기 인가를 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이 만들고 나서 고시만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인가권자가 아닌 즉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사람이 시행자로서 실시계를 만들었다라면 그때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이런 구조도 다 똑같죠. 어디서나 본인이 한 것에서 본인의 스스로 그거는 안 받잖아. 인허가는 안 받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실시계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시행권을 땄어요. 그러면 인가고시가 있으니까 인가받은 실시계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업하는 표시라고 했잖아. 사업을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는 항상 써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법마다 표현은 다릅니다만 준공검사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죠. 공사 완료하고 나서 이제 준공검사 여기 시도지사 등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인가권자라. 시도지사 등에게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하면은 괜찮다 그럼 이제 준공검사 내줍니다. 준공검사를 내주게 되면은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준공검사 내주고 나서 이제 전체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공고하는 게 공사 완료 공고. 이렇게만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준공검사권자가 스스로 사업시행을 했다면 자기 준공검사는 받을 필요 없고, 그죠? 공사 완료 공고만 하겠지요. 이런 원리도 다 뒤에서 다 똑같이 쓰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틀 잡았던 게 도시기사 사업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아주 어렵게 내려면 이것도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소 이게 기본. 특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문제는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시행할 때 시행자가 요 사업시행 잘하라고 시행자에게 인정하는 그 보호조치 등이 있는데 다는 못하겠네요. 오늘 그냥 이렇게 일단 틀 잡아두시고 보는 것만큼 보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은
사업 절차에서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잖아. 단계별 집행계획이.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특광시장군수가 보통 만드는데요.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 결정으로서 3개월 내외 3개월 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한입니다. 3월. 담안에서 다시 2년짜리 예외 있지만 일단 3월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중에서도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보시면 양가로 3번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1,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내에 시행하는 도중계획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나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기준으로 1, 2단계 나누는 게 나와 있고요. 2번의 시행자 파트 보세요. 그냥 2번의 시행자 파트를 보시면 원칙은 지금 여기서도 원칙과 예외 중에서 동그라미 1, 2번까지가 동그라미 1, 2번까지가 행정청의 시행자란 말이에요. 행정청에서 원칙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비행정청을 얘기하고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장원수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다른 얘기 없으면 특광 행정청 중에서 특광시장원수가 시행자잖아요. 한다니까. 근데 예외 중에서 동그라미 1번도 뭐 협의해서 하는 게 있지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장이나 조사가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동그라미 2번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특광시장에서 의견을 들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시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에서 의견 각각 아랫사람의 의견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 그래서 행정 중에서 국장이 할 때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아니면 도지사 할 때는 광역시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행정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이 비행정청을 얘기하죠. 위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의 1, 2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는 즉 행정청 외의자를 얘기하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비행정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행정청은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원수,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시행자 지정을 얘기합니다. 지정받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다만 보세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자. 여러분 다음에 해당하는 박스가 행정청부터 각종 공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제가 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행정청이나 공사가 아닌 자 사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행정청이나 공사가 아닌 자 사인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 국공주를 제외하지만 토지 면적의 3분의 4를 직접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4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인의 지정 요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공사 등이 이렇게 동의받으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했고 자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아까 그 행정심판 얘기는 여기서 같이 나와주면 좋은데 행정심판 얘기는 어디에 나와있나 이게 어디에 나와있나 어디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 응? 행정심판 얘기가 어디 나와 있나? 예? 186쪽에 나와 있어요? 아, 왜 또 그렇게까지 뒤에 어디 있어요? 아이고야 186쪽에 나와 있네. 05번에 186쪽에 05번에 1번 보세요. 05번에 1번 이게 이 법에 따른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중계획 시설사업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따로 틀어놨어요? 거기다가 같이 해야지 거기서. 이게 바로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존속을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이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면 되는데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으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간 처분에서는 누구에게 그 시행자가 아니고 그 자를 지정한 자가 행정청 아닙니까? 거기에게 제기하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뒤에서 똑같이 씁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 자, 다시 앞으로 오시고 아, 진짜 피곤하네. 그죠? 너무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관련되는 걸 다 모아서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 초면은 제휴학서 나오고 거기에는 다 관련된 거 탁탁탁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실시계획부터 나오는 거 아유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일부는 좀 봐야 되는데 시간상 지금 그거는 못 나가고 다음에 이어서 할 때 좀 헷갈리겠지만 여기 168쪽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앞에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자 고생하셨습니다.